샤바샬롬. 샤바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로이 교회여서 시편 23편은 어디 시편보다 또 아주 우리에게는 친숙한 그런 시편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참 대표적인 그런 책이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은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3인칭 단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4절과 6절에 보면은 5절에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칭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Thou art with me. 바로 당신께서 2인칭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내 원수에 상을 베푸시고 그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 2인칭 표현이에요. 2인칭. 그리고 6절은 다시 또 3인칭으로 돌아옵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3인칭이라는 뜻은 뭔가 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런 것으로 존경과 대상의 것이고 2인칭으로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 인격적으로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4절, 5절이고 그리고 6절에는 다시 또 3인칭으로 돌아온 것은 이거는 이제 제너럴, 전체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 그럼 나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이렇게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스모르. 미스모르. 미스모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뭔가 하면 노래라는 말이에요. 미스모르.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 시편에 여러 군데 미스모르 미스모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노래다. 누구의 노래냐면은 레라는 것은 누구의 이겁니다. 다윗의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붙여진 것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인데 우리 여기에 다윗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우리 따라합시다. 달레스. 달레스. 바오. 바오. 달레스. 달레스. 그러니까 이게 DWD예요. 이거는 뜻이 뭔가니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사랑을 받는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이 참 좋은 이름인데 누구의 사랑?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이런 족보가 룻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여리고 기생 라합 그분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했잖아요. 그 살몬과 결혼한 그 자식이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도 결혼이 늦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 저쪽 모압 지방에서 온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막둥이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새가
다 이거 엘리압이나 자기의 아들 이름을 쭉 지었다가 마지막에 다윗이라 지은 것은 막둥이라는 뜻으로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으로 이제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이것을 빌라버드라고 그래요. 빌라버드. 러브의 비 사랑을 받는 자 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부를 때에 빌라버드. 그래서 우리 요한은요 항상 자기를 빌라버드 디사이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세 번씩이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주님을 배반하는 그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 이렇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얘기를 전할 때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우리 요한 자체를 요한복음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니 beloved disciple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요한을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꽃 같은 이름이 뜻이 다윗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DWD 달레트는 히브리 말에서 네 번째 글자잖아요. 달레트는 네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와우 이거는 여섯 번째 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달렛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이게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에 가보면 그게 14개의 별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구유예요. 14개라는 게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래서 이게 14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까지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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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요. 아브라함부터 그 이제 쭉 보면은 그 이 다윗 왕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다윗 왕조부터 바빌론의 그 유수 포로로 잡혀까지가 14대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그때가 14대예요. 그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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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더하면은 42 20, 42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올 정도로 14하면 유대인들의 개념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별 볼진. 그리고 이 14는 또 어떤 숫자냐면 7 더하기 7이잖아요. 이게 7이라는 게 신약의 숫자거든요.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천사. 이렇게 해서 7을, 7수로 나가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거 두 개 더하면 14인데, 그게 이제 다윗의 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레라는 것은 누구의 할 때 항상 붙이는 거예요. 사무엘을 할 때 보면 리시멀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것을 슈무엘이라고 히브리어에서 읽거든요. 슈무엘 읽는데 르가 붙으면 리 슈무엘 이렇게 읽어요. 사무엘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위한 거라면 르 아브다 아브라함. 또 이삭이라면 르 이스하크. 이스하크는 이삭입니다. 야곱을 위한 것은 레 야곱 이렇게 붙이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게 그대로 미스모르. 미스모르. 예, 미스모르라는 것은 미스모. 단어 자체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 노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미스모. 이 미스모르와 함께 많이 나오는 것이 또 태일 할 때에 요 단어가 테일라가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드빌라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빌라 그러고 테일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건데 이 찬송의 노래가 미스모르입니다. 그래서 미스모르라는 것이
시편에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1절 여기까지, 2절 여기까지, 여기부터는 3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3인칭의 관계로 표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주인공이 첫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 야훼라고 우리는 읽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3계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을지 말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읽을지 말라는 것은 첫째로 그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abuse. 그리고 잘못 사용하지 말라, misuse. misuse, 이거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abuse, 남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용하지 말라. 이 이름을 도둑질 해가지고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는, 함부로 쓰다가는 큰 화를 당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세요. 누가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쳐보세요. 얼마나 내가 화가 납니까? 누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잘못 누가 사용해보세요. 또 내 이름을 가지고 너무 어뷰죠. 막 남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미국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 마이 갓이 라는 그런 말이 본래는 오 마이 갓 이런 말이거든요. 아이고 맙소사 이런 걸로 갓을 써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미스유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 마이 갓을 오 마이 갓이라고 그럽니다. 갓이나 갓이나 뭐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피하고 그러는데 또 참 못된 그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저주를 할 때 보면 지저스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지저스 하고 무슨 하고 연결됐냐면 헬하고 연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에 끌어주라. 이렇게 욕하는 그런 욕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것도 우리 절대 교회에서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남용하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는 이것도 뜻입니다. 아도나이에서 이거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우리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읽어요. 유대인들이. 이것도 주님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하셈 그 이름이라고 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셈. 그분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쉼이 이제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쉼 하거나 아도나이 그냥 보편 우리는 아도나이 읽어요. 아도나이를 읽으니까 여기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여기서 갖다 붙인 것이 예호바라는 이거를 붙입니다. 여기 이제 아도나이라는 요 그런 모음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와가 아니겠느냐.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붙이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기념칭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가 지어주신 것이 예슈아라는 이름입니다. 예슈아. 이제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 하리라. 그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이름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은 누가 보통 지어주냐면 그 할아버지나 또 높은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이거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미 예슈아라는 이름은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 호세야, 이사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 또 예슈아라는 이름 그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슈아, 하나님의 기념칭호는 바로 여호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호세야 12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가 기념칭호라는 거. 또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요한은 이 뜻이 뭔가니 에호에 아셰렘 에호에 나는 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웁니다. 자 여기에 에호에 아셰르 에호에에서 에호에 아셰르 에호에 저거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은 외울 그런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공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념칭호를 처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뜻이 뭔가니 에호에 가는 것은 여호와 요거와 같은 뜻으로 하야라는 이 동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라는 것은 I am, 내가 있다는 겁니다. I am. I am. 그리고 여기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에헤. I am who I am. 이게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I am who 혹은 that 관계 대명사 I am. 이거를 우리말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나는 나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에호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뭐냐면은 영원한 존재, 무궁한 존재인데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계실 분이라는 뜻의 한축 언어가 에호에입니다.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 요거를 3인칭으로 보편적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에 그 풀을 붙으면은 에호에 아시라 에호에고 요거를 함축하면은 여호와라는 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오늘날 순복음에 가보면은 야훼라고 발음을 해요. 그 야훼라는 발음도 이게 하나의 학설에 불과합니다. 기원을 따지면은 저는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야훼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지금 학계에서 다 쓰고 있지 않는 용어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20세기 말에 그제 고대 근동학자들이 베두인들이 이렇게 쓰는 자기들의 신명의 이름이 아웨라는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웨, 아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과거 오래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발음이 아니겠냐고 그 한 학자가 추정을 했습니다. 아마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본래 발음은 고고에 출현했던 것이 야베, 야웨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학설로 내놓은 건데 그게 여러 학자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것보다 야웨가 더 맞을 것 같다. 베두인들이 이렇게 사투리로 쓰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도 이것이 이게 맞다라고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또 이 학설을 좋아하시는지 여의도 순복음에 가니까 성경책을 전부 다 야훼라고 다 바꿔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훼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그렇게 한다고 틀린 말도 안 해요. 또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틀렸고 야훼 하나님 맞다 그 말도 아니에요.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할 때에 하느님 하나님 두 가지 우리 말이 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말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 지금도 하느님이 보호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 하면 좀 보편적인 개념의 하나님 개념을 부르는 것 같고 하나님 하면은 기독교의 유일신 하나님 요거를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실은 이것이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늘 이 발음에서 나왔어요. 여기 아래 한글 아라는 것이 아도 번역할 수 있고 의도 번역해서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도 하나, 옛날에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막 하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한쪽으로 가면은 요렇게 또 표기합니다. 본래 요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본래 용어였습니다. 한이라는 게 뭐예요? 환하다 뜻이죠. 하나 하면 뭡니까? 하나라는 거 아닙니다. 한가운데,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요게 한이라는 이 뜻이 33가지가 있는 것이 백과사전에 나와요. 동화백과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요게 푸는 것이 하나리예요. 그리고 요거를 푸는 것이 하나님, 하느님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거는 맞고 이게 틀렸다 그런 말도 못해요. 둘 다 맞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날 구약학계 우리 학자들은 야훼라는 용어를 공식으로 쓰더라고요. 저는 옛날식으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쓰면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수중을 합니다. 야훼라고. 그러는데 본래 뜻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로이다, 나의 목자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로이 교회인데 나의 목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은 요 단어가 원형은 이렇게 됩니다. 라아라는 이 단어예요. 이 동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라아. 라아. 라아라는 이 뜻이 뭔가니 목자, 목동이 양떼들을 잘 친다라는 뜻이에요. 잘 그늘이다. 요걸 이제 뜻으로 보면 텐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양들을 먹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하나는 테이크 케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돌본다. 이런 말의 합치어가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서 목회할 때의 목회의 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목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는 사역, 또 이렇게 병자,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테이크케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텐드는 잘 이렇게 행정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라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에 이 모든 게 포함됩니다. 그 당시는 목자와 양간의 이런 유목사역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들이 이제 개혁하는 이 목자라는 이 개념을 보십시다. 라, 요거에 보세요. 로이 할 때 보면은 로에입니다. 로에. 요게 이제 동명사예요. 동명사. 분사입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라 하면은 그냥 다스렸다, 치다, 양육하다 이런 뜻인데 로에 하면은 지금 현재 다스리는 분사입니다. 로에인데 로이라는 건 뭔가 하니 나의 마이 셰퍼드 할 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가 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히렉이 됩니다. 히렉 요드. 따라합시다. 히렉. 히렉 요드. 요드. 히렉 요드는 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 하면은 보세요. 로가 이게 긴 겁니다. 로 이 이게 긴 이가 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로이. 로이. 그 액센트가 뒤에 있습니다. 로이 교회가 아니라 로이 교회입니다. 로이 교회. 로이. 로이. 예, 그게 마이 셰플드예요. 이게 액센트. 지금 히브리어를 제대로 배우고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액센트를 바르게 발음합니다. 그렇게 해야 발라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스페니쉬도 그렇고 어떤 언어든지 그 현지 발음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로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거 첫 마디만 외워도 23편을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아도나이 로이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로이 할 때에 이게 오늘 시편 23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이거를 이제 23편을 강의할 그때 됐을 때에 일주일 내내 23편 강의했어요. 일주일 내내 1절 2절 3절 매일 하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황장로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로이교회로 하자고 그 제안하신 거예요. 그 요 발언. 자, 로이교회로 하자는 그 말씀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목축사회에 있던 이스라엘의 특히 목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목자라고 얘기할 때는 로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분이 참목자예요. 진짜 선한 목자입니다. 굿셰퍼드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사꾼 목사는 뭔지 하면은 이 짐승떼가 오고 이러면은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사고 양들은 야 죽든 말든. 그런데 진짜 참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진짜 목자입니다. 요게 이제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 싸우러 갈 때에 사울왕이 막 시끄러우니까 사울왕이 불렀습니다. 아, 왜 거기 왜 시끄럽냐 했더니 아, 여기에 지금 이새의 아들 그 막둥이 다윗이 와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지금 뭐 빵하고 곡식하고 뭐 물 갖다 주러 왔는데 아 그냥 집에 갈 것이지 자기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금 놔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아무도 놔두지 못하는데 자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때의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했던 말이 뭔가니 저는 아버지의 목동입니다. 저는 물맷돌이 있어가지고 양들 괴롭히는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은 나는 도망가지 않고 물맷돌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 양을 잡아먹었던 사자의 입을 내가 찢어가지고 양을 내가 구출했습니다. 또 곰도 우리 양을 해칠할 때에 내가 곰과 막대기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사울 마음속에 야 이 친구가 진짜 목자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면은 골리앗 한번 가서 해볼만하다 하고 왕이 허락한 거예요. 다 그 자기 다윗의 형들은 그 반대를 했는데 이런 게 진짜 목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님. 교회 청빙할 때 그런 목사님을 청빙하세요. 정말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을 사람. 뭐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많은 재물을 탄다든지 교회를 무슨 이용해가 자기 어떤 권력을 차지하든지 그건 다 사꾼 목사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목자상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의 모습 자체가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에 모범을 보이는 분이 바로 목자예요. 목자는요 양들보다 덜 잡니다. 양들이 잘 때도 거의 그냥 밤잠 설치다시피 양들을 밤새도 돌봅니다. 무슨 뭐 병이 걸리지 않는가 뭉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그 양이 깔려 죽지는 않나 이런 거를 늘 돌보는 것이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리고는 몸을 보이는데 아침에 양들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양들이 갈 길을 먼저 가봅니다. 왜 그러냐면 낭떠러지나 위험한 거 없는지 해서 그 먼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들은요 어떤 또 특징이 나면은 눈이 멀리 보지를 못해요.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거기 갑니다. 앞에 양 가면 그 뒤만 따라가요. 왜냐하면 눈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은 이게 위험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대개 양들이 50마리 또 100마리 이렇게 인도하러 갈 때에 양이 이제 이동할 때는 이 길이 쫙 이렇게 도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그 길만 하나만 걸려서 다 따라가니까 길이 쫙 나요. 그게
호주라든지 또 뉴질랜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양들을 치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은 양들이 지나간 곳에는 촤 일직선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양을 오늘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기 쉽습니다. 그 길이 나 있으니까 그 길로만 쭉 따라가면 어느 양이 낭떠러지에 걸쳐 있거나, 왜냐면 그 길에서 약간 벗어나면 이 양들은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잃어버리거든요.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양은 이 저 목자는 양들이 갈 길을 미리 가죠. 양들이 먹을 음식을 미리 먹어봅니다. 풀을 뜯어 먹어봅니다. 건강한지 아닌지. 또 양들이 마실 우물물을 직접 먹어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2절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메이 물입니다. 어떤 물인가 하면은 잔잔한 물이에요. 이쪽으로. 그리고 또한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이것으로 이제 여기 나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지워졌습니다. 여기 이제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자, 여기 오면은 우리 다시 봅니다만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하면은 쉽게 알아듣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왕의 개념이 그들이 별로 없었어요. 왕정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라 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듣는 유대 이스라엘에서 제일 이게 편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목자 하면은 그들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왕, 아버지, 군대 장관, 부족장, 그 전체 그 주변은, 그리고 제일 어른, 이런 개념이 목자라는 개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목사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 용어의 뜻이 뭔가니, 목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뭔가 하면 목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참 목자, 우리의 진짜 목자를 돕는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을 우리 한국말로 목사라 그럽니다. 그게 마스토르. 이게 이제 함께 성기는 그런 말인데, 이런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는 게 로이라는 비입니다. 우리 따라다 로이. 로이. 로할 때에 이게 R이에요. R. 이게 R 발음이기 때문에 L 발음을 로이. 하지 마세요. L 발음을 로 아니고 O R. 로이입니다. 따라다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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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로이 교회 또 아도나이 로이 나의 목자시다. 이런 이게 하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70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그님의 귀한 어린이야. 이게 하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은 나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모든 생명을 관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먹여 주시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가페 사랑하는 못하는 남은 필리아 친구 중도 사랑을 합니다. 그래, 그러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사명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먹이는 사역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제가 아가페 사랑은 못하지만 필리아 정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텐들하라. 로이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도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목사의 사명은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이게 로이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로이를 하듯이 그런 어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짜 목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여호와가 나의 로이가 될 때에 그 다음 우리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로우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크웨입니다. 에크사르. 우리 딸 로 에크사르. 로 에크사르. 여기서 이제 에크사르라는 말은 로우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고,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은
내가 I shall 나십니다. want라고 이렇게 해요. 여기에 캣사라는 이 말이 여기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카세르라고 이렇게 나와요. 카세르. 이 하세르. 우리 따라서 하세르. 하세르. 케이스 그리고 사멕 로시 이 세 단에 나오는 이제 하세르 이 뜻이 뭔가니 이제 부족함이 없다 렉입니다. 또 원트라는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트.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더 이상 결핍되는 게 없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한국말로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번역한 것이 그게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나는 그분이 모든 everything 모든 것 의식주를 제공하시고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무궁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100% 주님께 올인하면 100% 우리 주님께서 올린 우리를 다 케어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1절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 버스를 타고 있는데 옆에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단에 딱 한마디가 요한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그가 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내가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원하는도 많은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양떼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여기에 딱 꼽혀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목사까지 된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요 1절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늘 목자로 삼기 때문에 그 사울 왕에게 15년 동안 쫓기는 그때도 승리할 수 있었고 온갖 외적이 침입해 올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이 보세요. 뭐 굶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목말란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뭐가 그가 부족함이 있던가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은 이 신앙에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2절에 나와요. 어떻게 이제 이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요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요게 동사입니다. 요게 동사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십니다. 요게 동사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동사가 요게 동사입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주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선 여기 봅니다. 빈 오토라는 이 뜻은 뭔가니 어느 쪽으로 라는 말이에요. 에세라는 것은 푸른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따라 합시다. 아, 빈 오트 요게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초장. pasture. 이 초장의 근본은 풀이 있습니다. 건강한 풀이 있어요. 양들이 종일 뜯어먹을 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쉐라는 게 푸른이라는 뜻이에요. green.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조세 셋째 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뭍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 뭍 육지가 올라와서 여기서 땅이 스스로 내는 풀을 내게 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대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풀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이런 불이 있는 이런 것을 초원이라고 합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푸른 초장에 야르빌 우리 따라합시다. 야르비세니. 야르비세니. 야르비세니인데 요거는 뭔가니 레시 베이스 사디. 레시 베이스 사디. 요 단어의 히필폰이 있거든요. 히필폰. 히필폰은 사역입니다. 이게 라바스의 히필폰인데 맨 끝에 니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나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여기도 니가 붙어 있잖아요. 요것도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도 니가 붙어 있잖아요. 요것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로 니가 이렇게 다 나. 하나님은 그분. 네.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라바수는 라이다운이에요. 나를 눕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눕게 하시냐? 이게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눕는다는 이 표현이 평안하게 이렇게 수면 쉬게 하고 또 우리가 자게 하고 여기서 평화를 얻는 평화 공동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푸른 초장에 우리를 나를 눕게 하시고 그분이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 것에 보면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잔잔한 물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 누코트라는 것이 잔잔하다는 영어로 스틸이라는 말인데 이 스틸이라는 이 뜻이 뭔가 하니 우리로 가요 아주 릴렉스 아주 정말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물가입니다. 그리고 잔잔하다, 쉬게 하다, 평화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런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나칼이라는 말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다? 첫째는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풀도 뜯고 건강한 물도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 쉬고 싶으면 쉬고 릴렉스 낮잠 자고 싶으면 낮잠 자고 이런 푸른 초장 그리고 이런 잔잔한 물가 아 이렇게 있으니까 배가 부르고 건강하면은 얼마나 다들 행복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내가 다른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고 반석의 물도 제공해 주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있으면서 한 사람도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발병이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여기에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영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푸쉐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푸쉐. 나푸쉐. 쉬라는 것은 나의 말이에요. 나의 네페시라는 것은 이제 혼, 내 영입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이 네페시가 이 말입니다. 네페시. 여기에 이제 여기 이가 붙은 것은 내 영이에요. 내 영 이거를 이 요쇼베스 이런 나한테 따릅니다. 요쇼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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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푸시 나푸시 내 영을 이게 요쇼베스라는 것은 샤베스라는 이 말을 뭔가니 회복한다라는 뜻이 회복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제 두 번 이렇게 반복에 나오는데 리스토어,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취침을 하면은 우리의 육과
우리의 모든 정신이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Restore, 어? 회복을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낙하 여기 나오고 그다음 여기 내 영을 내 회복해 주시는데 그다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러면은 나를입니다. 낙헴이라는 것이 이게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저 동사에 보면은 이렇게 눈, 바우 그리고 이 케이스 이렇게 나는데 이 뜻은 뭔가 하니 우리를 쉬게 한다,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흔히 우리 인도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므로 되면은 그다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그분이 나를 어디로 마아셀리라는 것은 패스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요게 복수입니다. 패스. 그리고 이제 세덱은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르 마안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셔모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for his 그분의 name sake 영어로 for sake라는 것이 관사입니다.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또 그분의 기념 증거가 여호와 아도나입니다. 그분의 그 이름을 위해 가지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요 세 가지가 내가 주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나로 푸른 초장에 눕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나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3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4절, 5절, 6절 하면서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한번 외우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저도 이거 몇 번 외우는데도 이게 나는 1절은 확실히 외우는데 2절부터는 나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한번 이렇게 계속 읽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두세 번 따라 읽겠습니다. 처음 이제부터 따라 합시다.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로 엑사르 요 1절은 간단하니까 외워줘요. 이거는 우리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이렇게 따라 합시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이렇게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2절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푸른 초장으로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민 네 오트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 합시다. 빈 오트 빈 오트 빈 오트 네 요거 빈 오트입니다. 오트 빈 오트 그다음 데세 이게 푸른다는 말이에요. 따라 합시다. 데세 데세 예 푸른 그 초장으로 나를 눕게 하신다 할 때는 야르비세니입니다. 따라합시다. 야르비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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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알메이. 알은 뭐뭐 위에, 뭐뭐 쪽으로입니다. 메이는 마임, 물이에요. 물, 물들입니다. 어떤 물인가 하면은 여기에 나온 대로 이제 메누 코트입니다. 따라 합시다. 메뉴코트. 메뉴코트. 여기 지금 좀 지워졌는데 여기 보면 잔잔한 물가로 그 다음 여
나칼레니 여 나칼레니 여 나칼레니 여 나칼레니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푸준 초장부터 봅시다. 자, 민오트 민오트 데세 데세 야르비세니 야르비세니 그리고 알메이 알메이 메누호트 메누호트 야하 아 야나칼라 야나칼레 야나칼레 나를 이제 가니 아 미안합니다 예나칼레니 예나칼레니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돼요 3절에 갑니다 나프시 나프시 이거는 내 영혼을 그다음 예쇼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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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베브 내 영을 회복시키셔서 그다음 여 아, 따라합시다 야느 야느케니 야느케니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했냐면 브 마어 마오겔레이 브 마오겔레이 어떤 길이냐면은 세데크 의의 길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뭘 위해서 레마안 누구를 위해서 쇼모 그분의 쇼모. 이름을 위하여 for his name's sake 이렇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시편 23편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모르 레타비 아도나이 로이 로 에크샤르 민 오트 데세 야르비세니 알베이 메누코트 예 나칼레니 나프시 예 쇼베브 야느케니 베 마은세 마은켈레이 세데크 레마안 쉐모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반복 읽으시고 이거를 또 외우도록 노력을 하시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4절, 5절, 6절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 시편 23편 전체를 한번 우리 읽고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그동안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곳인데 이것을 우리가 읽고 또 이것을 원으로 우리 또 영어로도 또 한국말로도 암송하게 해 주셔서 아멘. 우리 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 네.